씨는 지난번 출연 때 불의 명곡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 네. 또 부모님, 할아버지,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했는데 보면서 저녁을 먹곤 하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빠서 나왔습니다. 아. 아유, 야 가문의 영광입니다. 출연하고 나서 부모님 반응이 어땠나요? 네, TV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평생 소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. 아 진짜? 맞아. 네, 그 편만 소장 평생 소장을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그 편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. 계속 반복. 반복했는데도 나오고요. 친척분들 오시면 꼭 그 편을 틀어놓으세요. 진짜 그렇게 네. 좋아하시는구나. 네. 오늘 목표 홍석 씨. 네. 오늘 목표 뭡니까? 저는 1승. 오~ 좋다. 그러면 그 1승 누구랑 만나서 하고 싶어요? 어제 리허설 때 네. 그 아이즈원 님들 하시는 걸 봤는데 야, 이거 야, 전쟁 아니야? 이거 전쟁 아니야? 이거 누가 아니, 이거 리스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아이즈원 얘기를 풍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네, 스타일이 리디안 무대 같아서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허? 좀 이렇게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?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? 뭔가 조금 붙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슥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니까 이거 받아주실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저희는 즐거운 추억 만들고